작년에 그 SKT 기업 블로그를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기업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신입사원도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저희도 이제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채용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어떤 지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하나의 또 소통의 통로로 활용을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하고 들어와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하고의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선배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지원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한 채널을 통하셔서라도 많은 정보를 얻고 조금 더 인사 담당자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컨택을 많이 해 두시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고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남다른 도전 정신과 열정 이런 것들이 SK텔레콤 인재상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어떤 지원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독서를 보셨을 때 그 나름의 어떤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PR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인을 이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채용 방식에서 또 어떤 탤런트에 대한 그 정의 자체를 좀 다시 그 재정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어떤 뭐 그 개인만의 어떤 그런 남다른 성공 스토리나 그 도전했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또 남들이 쉽게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실제로 했었던 지원자들도 많이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발명 특허를 뭐 몇 개 이상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나름의 어떤 그 창업 경험이나 뭐 벤처를 실제로 또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라든지 해서 기존의 어떤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만으로는 경험해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본인이 이제 어떤 도전 정신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어떤 나름의 또 개척 정신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이력서를 채워나가는 친구들을 저희가 또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 쪽에 이제 뽑은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가끔 그 시간이 좀 생기면 취업보기 같은데 아니면 잡포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동향들을 좀 봅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취업보기 카페에 들어갔는데 본인은 외대를 나오셔서 그 영어랑 스페인어를 거의 동시통역 수준으로 하시는데 국내 30개 대기업에 유수한 데에 해외 영업에 이력서를 쓰셨는데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이력서를 한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그런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졸업하시고는 그 이제 친척 쪽에서 삼촌이 중국 삼촌께서 중국에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업무를 도와드렸고 그런 마케팅 컨퍼런스나 학회 전시회 막 따라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통역 이런 걸 막 다 해주신 거라서. 우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본인의 열정이 많이 있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본인이 트레이닝 잘 되었기 때문에 그에 이제 해외 마케팅 뽑는 포지션이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렸어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면접을 잘 보셔가지고 기회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을 해서 지원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라이프피플에 얼만큼 근접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애전자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딱 그 최고의 하이만 노리는 건 아니고 상위권의 포지션을 차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얼만큼 잘 맞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잘 표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비전과 회사와 이런 것들이 전체로 온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원자들이 우리 KTA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사람만을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어떤 성장을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고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저희가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의 문화가 어떤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정말 신한은행의 문화가 그리고 신한은행이라는 그 기업이 나에게 정말 맞는 기업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T에 대한 언론 기사를 책으로 스크랩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예, 이런 열정 가진 분들은 예,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단지 KT를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여기고 그 막연하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인식과 준비 없이는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은 저희가 최근 몇 년간 그 서류 전형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의 문항의 어떤 그 지원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서류 전형 평가를 할 때 어떤 학점, 학교, 그리고 그 영어 성적, 나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블라인드를 처리를 하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 당락에 일단 서류 전형 과정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학점 같은 경우 신한은행은 기본 지원 자격이 3.0, 4.5 만점일 경우에 3.0으로 기본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크게 학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도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라든가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스펙, 어떤 부분이 어떤 정도, 몇 점 정도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부분은 이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직무를 선택하셨을 때 산업군, 비즈니스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도 유망하게 비전이 있고 또 사람을 많이 뽑는 쪽이어야지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